굿모닝 비트코인. 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마무리하며 인사드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너무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오늘 하락세인 시장 상황으로 시작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비트코인이 시장의 침체를 좀 주도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이 이를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 알트코인 상승세를 주도했던 이더리움 5%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낸스.com에서 비트코인 가격 자세히 보실게요. 전거래일 대비 2.59% 하락하면서 8,300달러까지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 지금 8,330달러까지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8,779달러까지 올라갔지만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하락을 했는데요. 반등에 나서는 듯 했지만 낙폭을 키우면서 다소 지금은 힘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시장의 가치 2248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 66.9%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 주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도 전해드리면서, 자, 상위 20위권 안에 코인 중 오르는 종목 테더가 있고요. 그리고 14위에 체인링크가 의미 있는 상승세를 한 주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폭이지만 20위의 코스모스도 소폭이지만 반등 중입니다. 이 체인링크 관련해서는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세를 보시면 역시 빗썸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체인링크가 0.92% 오르고 있고요. 제로엑스가 오르고 있지만 빗썸에서 오르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1%에서 5% 정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2.51% 정도 빠지면서 현재는 989만원 선, 약 99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더리움도 20만원 위쪽에서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21만원대에서 거래되는 중입니다. 업비트에서 역시 주요 암호화폐들 모두 내리면서 비트코인 988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모도의 경우 하락세 속에서 오늘 아침 업비트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24시간 동안의 동향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000달러 선까지 후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차트 분석가 옴카르 고드블레 전망입니다.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최대한 확대를 해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은 200일 이평선에서 8,654달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는 계속 여기 위에 머무르지 못하고 내려가는 중이죠. 머무르는데 실패를 하면서 강세 전망 자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 위에 머무른다는 것은 장기 추세선이자 강력한 저항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을 뜻하는데요. 이 밑으로 밀려났다는 건 매도 세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8,000달러까지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코인데스크에서는 내다봤고요. 현재 8,300선까지 내려간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세로 앞으로 몇 달간 비트코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도 조심스럽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 MACD 지수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50% 정도 올라서 1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이 크립토 햄스터라는 전문가 집단은요, MACD 지수로 확인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전에 과매도 이후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후에 이후에 아주 큰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위쪽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아래쪽이 MACD 지수입니다. 항상 MACD 지수가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이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 수치는 비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을 근거로 든 겁니다. 맨 오른쪽이 바로 지금 10월인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비트코인 가격도 낮아졌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햄스터는 MACD 지수가 이제 곧 올라간다라는 예측을 했고 실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이에 맞춰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추측을 냈습니다. 자, 이번 주 이더리움의 가격이 190달러를 넘어섰던 만큼
이번 주 안에 200달러를 넘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는 예상과 달리 이더리움 가격이 좀 내려앉은 모습이죠. 강세 자체는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린 데브콘5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 강력한 펀더멘털, 또 활성 주소수가 10% 정도 증가했다는 사실 때문에 투심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전달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규정한 사건도 있었죠.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이 지난 10일 행사에서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견해를 피력을 한 건데요. 또 CFTC가 조만간 미국 시장에서 이더리움 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자세한 상황은 전해드렸지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일 거래량 중 1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 건수가 이더리움 75% 정도 증가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고액 보유지갑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시장 지표로 꼽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자체는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지 아니면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170 또는 150달러까지도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지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다른 핫한 알트코인 체인링크였습니다. 바이낸스의 미국 플랫폼 바이낸스 US에서 체인링크와 레이븐코인을 상장했던 호재로 지금 체인링크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 외에도 체인링크는 최근 한 달 동안 40% 이상,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350% 가까이 올라서 최고 실적의 암호화폐 중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는 시가총액 14위에 올라있고요. 체인링크의 경쟁력은 다른 유틸리티 토큰과 달리 실제 용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도 상승하는 체인링크의 힘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실패는 업계 전체의 실패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며 암호화폐 카르다노의 개발자인 찰스 호스킨슨의 발언입니다. 그는 모건크릭 디지털의 앤서니 폼플리아노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카르다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실패하면 업계 전체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발 당시 목적에는 이러한 설계가 적절한 것일 수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나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금융 시스템에 전적으로 비트코인이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 능력 자체를 자본화시킨 건데요. 이 능력을 유통시장과 같은 식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작업 방식에 대해서 찰스 호스킨스가 공개적으로 변화를 요구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컴퓨팅 방식 외에도요, 비트코인의 여러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분석가 그룹 플랜B는 비트코인 성숙에 있어 다음 단계는 명목화폐와 또 비트코인 간의 캐리 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요,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래를 의미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플랜B는 설명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0.5%의 이자율로 명목화폐를 빌려서 비트코인과 선물을 매입해서 연율 12% 이상 수익을 올린 다음에 매도하라, 그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가 생각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과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축구 팬이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독일의 축구팀이죠. 바이에른 뮌헨이 팬들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상품을 투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선수 카드 등의 수집품을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기술을 통해 제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선수 카드는요, 이 선수별로 판타지 리그 스타일의 경쟁을 통해서 카드를 얻는 식으로 게임의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팬들은 가상의 팀을 구성해서 직접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뿐만이 아니라 유럽 프로축구 팀들 사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집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스페인 축구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자체적인 팬토큰의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품이 이뤄지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유로짜리 토큰을 구입하시면 투표권 그리고 상품과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맨체스터 시티, 왓포드 FC 등도 블록체인 기반 축구 게임 제공 또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까지 보셨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할게요. 현물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2% 정도 내려서 비트코인의 2019년 10월물은 CME 거래소에서 8,350달러에서 거래가 됩니다. 아직은 코인 가격에서 반등의 기미나 큰 반전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당분간 크게 상승 반전은 없이 다지기에 들어간다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또 언제쯤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라 주중처럼 바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여유롭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